포물 수준이 좀 마이너스 0.0. 전 P가 A에서 O로 가까워진다. P가 일단 1로 각인가요? 1로 갑니다. 그런데 갈 텐데, 이제 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A, P, O 크기. 우리가 사인 법칙 같은 걸 쓰지 않느냐, 얘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옮겨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은 궁금한 거고, 여기에서 수선 좀 내려가지고, 얘를 H. 그 다음에 여기 각을, 알파, 좁다. 여기를 베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요 각은 세타라 합시다. 이 각은 세타. 그러면 세타가 궁금한 거고, 일단 뭐 삼각형이니까 파일 테고. 그 다음에 P점의 좌표는 저기 T, T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여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H가 T, 0인 거잖아. 맞죠? T, 0이고 알파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탄젠트 알파면 AH에 P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H는 자, 이 점을 T라고 두었으면 T는 음수 잖아요. T가 음수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니까 얘는 T 더하기 1이 될 테고 양수 T 더하기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Y 좌표 P 어딨나요? 얘를 적으면 되는데 얘가 또 음수지. 그러면 T에 T 더하기 1인데 음수니까 그냥 속 편하게 얘를 그냥 전체를 절대값으로 하든가 우리 예각에 대한 탄젠트 필요한 거니까 그럼 약분하고 나면 얘는 절대값 T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P가 1로 가게 된다 그러면 P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알파는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볼까요? P가 O로 간다 P가 O로 간다면 AH는 1로 갈 테고 T 좌표가 H 점만 생각하자고 변수 T 한 개로 몰아놨으니까 T가 0으로 다가가자 그러면 T가 0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에 의해서 리미트 P가 0으로 간다 리미트 탄젠트 알파는 T가 0이라 합시다 T가 0으로 갈때 탄젠트 알파는 당연히 0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리미트 그 각에 대해서 각도 0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베타에 대해서 탄젠트 베타는 OH에 PH 얘도 일단은 뭐 좌표를 적은 다음에 OH는 양수로 바꿔 마이너스 T 또는 그냥 T라고 합시다. 밖에 절대값 할 거니까. 얘는 똑같이 T에 T 더하기 1이 될 테고. 절대값. T 약분하고 적어보면 절대값에 T 더하기 1. 그럼 P가 0으로 간다라는 것은 T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랑 같았고, 그러면 리미트에서 T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베타는 여기가 T가 0으로 간다라고 보니까 1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극한이 1이 되는 리미트 베타 그 각은 4분의 파이로 수렴할 것이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리미트 세타를 리미트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두면 0하고 4분의 파이를 빼서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135도로. 뭐, 이래 풀어도 괜찮겠죠?